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캔디라는 LPS 종류인데 이 녀석을 이제 프렉을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레더 프렉 친 거는 이제 칼로 잘라냈는데 얘는 아무래도 뼈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니퍼로 잘라내려고 하고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캔디를 이제 꺼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빽빽하죠? 네, 이 녀석을 뭐 대략 한 이렇게 한번 잘라보려고 하는데요. 혹은 이쪽도 한번 잘라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개로 프렉을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프렉 페이스는 예전에는 이런 프렉 페이스에다가 이제 레더를 붙였는데 오늘은 이 녀석 한 개랑 예전에 마르코 락을 이제 구매하고 성형하고 이제 남은 쪼가리 락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엔 좀 특별하게 본드로, 지난번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본드로 붙여봤는데 요번에는 아쿠아 포레스트에 나오는 이제 그 폴리글루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얀 알갱이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얀 알갱이 안에 이제 그릇에 담아놓고 90도 이상 되는 물을 그냥 부으면은 얘네가 이제 녹아서 본드처럼 접착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만 붓고요. 지금도 원래 사실 이 정도면 꽤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제품이 많으니까 그냥 넉넉히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미리 끓여놓은 이제 90도 물을 붓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약간 투명처럼 되죠. 그리고 원래 사실은 니퍼 말고 이제 집게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직접 손으로 놓게 되면 많이 뜨거우니까요. 이제 만약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니퍼로 그냥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는 이제 놔둡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꺼내 볼게요.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면은 이게 투명처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캔디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캔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로 잘라 볼게요. 자, 일단은 이쪽. 여기 보시면은 한세개 정도 입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잘라 볼게요. 자를 때는, 니퍼로 자를 때는 완전 깊숙이 넣어서 자르지 마세요. 만약에 깊숙하게 이렇게 넣어서 잘라버리면은 재수가 없으면 여기까지 같이 이제 부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니퍼의 끝 부분 정도로만 해서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툭 잘리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일단 하나 놔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옆면. 옆면도 하나 자를게요. 지금 옆면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네 개가 있는데, 보시면 하나는 많이 커져 있고 나머지는 작은데 그 이유가 얘네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아무래도 밑에 있는 애다 보니까 먹이 투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프렉을 자르고 나중에 계속 주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조금 정도만 이렇게 잡아서 자를게요. 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잘라져 있죠. 그러면 이제 한번 붙여 볼게요. 붙일 때는 아까 이 녀석 폴리글루를 조금만 뗍니다. 뭐 많이 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럼 이렇게 떼지는데 나머지는 다시 넣고 얘를 돌돌돌 말아줍니다. 동그랗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일단은 프렉 베이스 하나 붙여 볼게요. 되게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붙여놓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잘랐던 녀석을 붙입니다. 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좀 이제 차가운 곳에 두게 되면은 아까처럼 그 이제 하얗게 변해요. 이 본드 부분이. 그래서 굳을 때까지 일단 잠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 마르코 락에도 한번 붙여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제 놨을 때 평평하게 놔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이거나 혹은 반대 방향으로 놔야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약간 덜그럭거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방향이 좋겠죠. 그리고 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 사이이거나 이 사이에 이렇게 붙여야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붙여버리면 아무래도 너무 튀어나오니까 보기가 좋진 않겠죠. 그래서 대략 여기 옆에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옆이면 아무래도 전 가운데니까. 역시 얘도
폴리글루로 잘라서 붙여볼게요. 이 녀석도 그냥 꾹 누릅니다. 붙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잘랐던 녀석을 한번 다시 꺼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하얗게 됐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굳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 폴리글루 같은 경우에는 레더에는 적합하진 않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열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뼈대가 있는 이제 그 산호가 좋습니다. 뭐 LPS나 아니면은 아크로 같은 계열을 이제 잘라서 붙일 때는 되게 좋고요. 거기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본드보다도 더 이제 흡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붙이기도 되게 쉽습니다. 단점은 이제 끓인 물로 해야 되는 게 단점인데, 본드로 계속 덕지덕지 좀 지저분하게 붙이는 것보다 이런 게좀더 깔끔하겠죠? 그리고 원래는 프레걸 두 개로 만들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가운데 톡 튀어나온 애 보이시나요? 얘가 이제 버네티드 스네일이라고 하는 애인데, 얘는 이제 그 수조에 있게 되면은 되게 폭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거미줄처럼 이제 막 나타나는데 그 거미줄처럼 생기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산호를 이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족족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다만 지금은 제가 여기를 어떻게 제거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이 녀석도 같이 프랙을 칠게요. 그래서 아까처럼 동일하게 좀 자를게요. 네, 잘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녀석. 이 녀석은 위에 기둥만 이제 잘라서는 안 되고요. 밑에 있는 것까지 같이 도려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잘라내 봤는데 이 녀석은 보통 이제 빛이 거의 닿지 않는 부분에 많이 증식을 합니다. 물론 빛이 받는 방향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두운 쪽에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락 같은 경우에는 락 하단부에 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둥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밑둥까지 같이 도려내셔야 됩니다. 다음에 얘도 일단 가운데다 붙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꽂고. 캔디를 여기다 꽂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모체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을 그냥 일단 이렇게 붙여도 돼요. 근데 뭐 사실 이런 데가 좀 쓸데없이 길기도 하고 좀 보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잘라낼게요. 뭐 잘라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괜히 길기만 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부착하면 좀 이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역시 락에다가 붙일 건데 락에 붙일 때 얘도 뭐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이면 될것 같네요. 혹은 일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가장 안정적인 게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부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착은 하는데 아무래도 얘는 좀 덩어리가 있으니까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까 나머지 남은 애들로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덮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또 삐뚤어졌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얘 때문에 빨리 뗍니다. 빨리 다시 떼고 지금 이렇게 굳었잖아요. 그럼 다시 넣으면 됩니다. 그냥 뜨거운 물에. 뜨거운 물을 보충을 하고요. 그러면은 얘네가 다시 이렇게 투명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부착해 놨던 거를 떼서 이제 다른 곳에 붙일 때는 얘를 다시 재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편해요. 지금 다시 이렇게 붙었죠. 네, 이렇게 되면은 딱 깔끔할 것 같네요. 네, 그럼 얘도 일단 물에 넣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얘는 뭐 리프딥이나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본 수조에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사실 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붙이다 보면은 형광 부분이 조금 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이쪽 부분을 건드리면 안 좋은데 사실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자라나기 때문에요. 이렇게 락에 붙이면 좋은 점이 나중에 이런 데다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대충 일단은 배치는 했고요. 저 하얀 부분이 아까 부착했던 이제 폴리글루입니다. 지금은 되게 하얀색이라서 인위적이라 조금 이상해 보일 수는 있는데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끼가 끼게 되면은 나름 또 이뻐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얘네 세 개는 앞에다 두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부착한 게 생각보다 너무 높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쁘지도 않습니다. 네, 얘는 좀 실패한 것 같네요. 뭐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놔두고 캔디 좀 적응되면은 다시 꺼내서 이제 돌에 다시 붙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또 폐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꺼지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폴림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체는 큰 걱정은 없고요. 그다음에 좀 크게 자른 녀석, 이 녀석도 지금 폴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되게 미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화면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미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얘네 두 개도 좀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먹이도 한번 투여를 해볼게요.